안녕하세요. 숙제하고 놀자입니다. 예, 동생입니다. 제 동장입니다. 제 동생 딸기입니다. 딸기가 이렇게 큽니다. 정말 크죠? 주먹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정말 큰 딸기입니다. 이 딸기가 킹스베리죠? 예, 킹스베리입니다. 아, 이게 지금 킹스베리고요. 킹스베리가 좀 일찍 나오고 앞전 영상 보면 좀 나오겠지만 킹스베리는 좀 일찍 나오고 이거 말고 다른 종이 뭐 하나 또 있던데? 홍이요. 그걸 보고 뭐라 가죠? 무슨 베리라고 했잖아요. 홍이요. 홍이에요. 홍이? 예. 아니 근데 홍이 말고 저번에 저 형문의 농장에서 찍을 때 무슨 벨리? 피타베리? 피타베리 말고 또 샤네 샤 샤. 아니 근데 없어요 베리는. 그래요? 예. 그냥 하이튼. 딸기 품종 얘기해봐. 서량. 예, 서량. 예. 자, 늦게 나온 서량이잖아. 그거 예. 보고 지금 뭐라 하는 거야? 뭐를요? 아까 지금 얘기한 거. 서량. 네, 이건 킹스베리고 예. 좀 늦게 나오는 건 뭐야? 서량이요. 서량이잖아. 예. 아까 뭐라 그랬어? 아까는 서량이라고 안 했잖아. 향이라고 했나? 홍이. 홍이가 서량이야? 아니죠. 틀리죠. 이거랑은. 아,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킹스베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량이 나오고, 서량 측근물이야? 예. 예? 아니죠. 지금도 한참 나죠. 지금도? 서량도? 예. 그러면 예. 지금 킹스베리하고 서량하고 지금 따는 것 같고요. 홍이가 좀 낭중에 나오는 딸기랍니다. 자, 여기는 이게 딸기 품종이 홍이라고, 홍이? 예. 예, 홍입니다, 홍이. 홍이를 한번 따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아, 요즘 하우스 딸기가 당도가 좋아요, 이? 예. 아, 이거 몇 브룩스 나오는지 모르겠네? 한 14호. 14호면, 와, 옛날에 제가 아버지 어머니 딸기 농사질 때 이렇게 밭에다 질 때 이렇게 수경재배 안 하고 그때는 12브릭스 막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예. 딸기 엄청 답니다. 와, 먹고 싶죠? 죄송합니다. 어우, 딸기가 약간 시끄러움하면서 엄청 답니다. 여기는 홍이. 그 다음에 또 다른 동도 있죠? 저쪽이에요. 다른 동, 저쪽에. 서량. 서량? 예. 서량도 이 정도 살고, 킹스베리는 어쪽에 있어요? 병설에. 아, 우리 제 동생 농장이 여기는, 홍이하고, 홍이하고, 서량. 서량이 있고, 여기 말고 쪽 한 2km 정도 지나면, 더 가면, 이 딸기 농장이 하나 또 있습니다. 거기는 킹스베리가 있답니다. 킹스베리는 더 크죠? 더, 훨씬 더 큽니다. 이렇게 하고 저 동생이 이번에 딸기 농장을 작년부터 작년부터 그죠? 예. 좀 어떻게 보면 업장을 좀 넓혔죠. 업장을 두 배로 넓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기 재배는 8동이고 왜 10동이냐면 두 동은 모종을 해요. 모종. 이 모종을 해야 따로 모종을 해야 이렇게 심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벌이 보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벌이 지금 돌아다닙니다. 약을 안 친다는 거죠. 맞죠? 예. 그래서 벌통 값도 내죠. 네, 내야죠. 벌통 별도로 별통의 값도 매달 얼마씩 지불을 해요. 근데 한 번에 1년치를 다 내는 걸로 같아요. 예, 맞습니다. 1년이 다 내면 벌이 이제 수가 여기 하우스라서 아마 환경이 좀 안 좋으니까 벌의 예. 개체수가 줄으면 예. 얘기하면 와서 개체수를 좀 늘려주고 채워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 벌이 왜 있냐면, 이거 사람이 일일이 다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이 작업이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요 수정을 벌이 하는 겁니다. 벌이. 사람의 일을, 그럼 몇 사람 분은 일을 해주는 거죠? 옛날에 붓으로 했나? 어떻게 했나? 나 기억이 안 나네. 어렸을 때는. 그때는. 붓으로요? 아, 안 했어요. 붓으로는 그때도 벌이야? 예. 아닌데 내가 어렸을 때는 왜 그랬냐면 어렸을 때 농약을 했어. 그치. 여기 딸기에다가 예. 지금은 이제 그게 뭐지? 친환경 재배. 친환경 재배도 있지만 예. 또 여기 성분 막 검사 막 하잖아. 예. 그래가지고 막 그 엄청 까다롭습니다. 예. 카메라 좀 보시죠. 네. 여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좀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 나는 전혀 모르는 거 지금 기름만 듣고 설명해 주는 거고. 아,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또 이 딸기를 나는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딸기를 혼자 따나요? 아니요. 여기 그죠? 딸기 딸 때는 여기 이제 여기 작업하시는 분이 네. 별도로 네. 같이, 오시죠? 같이. 외국인 네. 분들이 하시죠? 네. 어느 나라 사람이 많아요? 태국이요. 태국 사람이 많아요? 네. 일은 잘해요? 예.
아이고, 그럼 뭐 일당도 뭐 우리 한국 사람만 치죠? 주죠. 와, 얼마큼이나 줘요? 하루 일당 10만원. 하루 일당 10만원? 네. 그럼 몇 시간 정도 일해요? 하루에 9시간. 몇 시부터 몇 시? 6시부터 5시까지. 그러니까 저녁? 아니, 아침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저녁 네. 5시까지? 네. 그럼 그걸 따서 그 다음날 출하? 그날 출하를 하죠. 그날? 네. 그날 5시에? 아니요. 오전에. 오전에 출하하고, 그러니까 5시에 또 딴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오전에 다 끝나요. 작업이 끝나요. 아, 오전에 작업이 끝나서 네. 선별을 해서 네. 그런데 왜 5시까지 그 사람들을 작업을? 다른 일도 하니까요. 아, 따지 않고? 네. 다른 일이 뭐 있어요? 꽃작업, 입작업. 꽃작업은 뭐예요? 아, 꽃도 따요? 네. 아, 꽃 개체수가 많으니까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개체수가 너무 많으면 네. 열매가 크질 않으니까 네. 꽃을 좀 따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개수를. 그래서 열매 크기를 키우는군요. 과실을 네, 크게. 어, 크게. 그렇고, 그치, 그치. 네, 네. 맞네, 그 상식적으로.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네. 그래서, 아, 이게 보통 이 딸기, 또 따봐. 오케이. 딸기 일이라는 게 그냥 뭐 이렇게 심고, 그냥 뭐 따고가 아니라 할 일이 많아요. 처음부터 보면, 원래 이 자리 오기 전에 모종을 하고, 이것도 지금 이렇게 전체 이렇게 서 있지만,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가는 겁니다. 이게 뭐 내년에도 여기서 또 하고 아니라, 1년을 하면 이걸 다. 철거를 하죠. 네. 1년을 하면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이 작업을 하고. 예. 근데 이 밑에는 말 그대로 물이 들어가요. 여기 수경재배라 해서, 물이 들어가는 거죠. 물하고, 네. 약하고. 비료하고 네.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딸기를 하는 겁니다.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안은 제가 잠바를 물론 이렇게 입고 있지만 상당히 따뜻해요. 이렇게. 예. 이렇게 두껍지 않아도 지금 저는 더워요. 그래서 지금 이 하우스도 두 겹이고 밤에도 이렇게 등이 있는 것이 밤에는 불을 켜나요? 안 켜요. 안 켜요? 작업할 일할 때. 아, 밤에 일할 때도 있구나. 예, 예. 새벽에 아. 안 보이니까요, 잘. 아. 새벽에 안 보일 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낮에 일을 못 해요. 예. 밤에 일을 해요 그때는. 맞죠? 예. 밤에 딸기를 따고 밤에 일을 해요. 지금 우리 카메라맨이 자꾸 이렇게 눈을 흘기는데 왜 흘기냐면 벌이 지금 왔다 갔다 해요. 벌이 여기 보여. 보여 있는지 모르겠네. 이렇습니다. 야. 어쨌든 우리 동생 예. 아직 지금 한 반 지났나? 아니요, 안 지났어요. 반 안 지났대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3분의 1 정도 지난 것 같고 네. 앞으로 3분의 2 정도 농사를 다 쳐서 네, 이거 철거할 때까지 수고 좀 하시고요. 네. 그리고 11월 달쯤부터 딸기를 땄는데 11월 말부터 땄죠? 네. 땄는데 그때가 딸기가 훨씬 비싸요. 지금은 아마 딸기 사 드시는 분들 보시면 좀 딸기가 많이 내렸을 거예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말도 못하게 막 비쌌습니다. 조그만 거 하나에 막 10,000원, 20,000원씩 했으니까. 지금은 조그만 거 하나가 7,000~8,000원씩 네. 하는 것 같으니까 반 이상 확 줄었죠. 이제 그런 걸 이제 또 4월, 5월 달까지 이거 쭉 따요, 딸기를. 그때까지 계속 출하하는 동안 고생을 해야 되고 매년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숙제가 놀자였습니다.